환자와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환자의 경제 상황, 시간, 뭐 건강 상태,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또 이제 뭐 이분은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하시게 된 케이스라 그리고 총 기간은 뭐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중간에 이제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네, 또 진행해 볼게요. 그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도 한번 제가 한 5초 드릴 테니까 딱 보시고 아, 그럴 필요가 없죠. 유튜브니까 화면을 정지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금니도 아래도 그렇고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아래는 다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빼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이미 뺀 상태에서 제가 네, 그나마 요거는 조금 덜 흔들렸나 봐요. 요거는 이거는 너무 흔들려가지고, 보시면 너무 흔들려서 그 가이드를 끼고 하기에도 좀, 네, 좀 그랬던 모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작년 3월에 처음 오신 거라서 저도 1년이 넘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요거는 너무나 흔들려서 그냥 손으로도 잡아서 뺄 정도로 아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스캔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빼고, 빼도 제 생각에는 살짝 이렇게 꼬맨 것 같은데, 보니까 피가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신 당일날 상담을 하고 뭐 빼버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은 어쨌든 최소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네, 임플란트를 두개 정도, 이렇게 너무 뼈 녹은 자리는 피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두개 하고, 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로케이터라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두 개만 하고 틀니랑 단추로 똑딱 하는 아래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위에는 예, 여기 임플란트 지금 여기 송곳니부터 따지면 뒤에 네 개가 없는데 치아는 세 개만 만들고 임플란트도 여기는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 두 개는 괜찮으니까 예, 여기 두 개만 하고 이제 세 개만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원래는 임플란트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허공에다 띄워놓는 거를 이제 보철물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게 왜 저는 가능하냐면 이게 다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뭐든지 다 상대적이잖아요. 아래가 틀니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더 좋은데 이 자리에다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 상악동에다가 뼈 이식해야 되고 자기 뼈는 얼마 없고 수술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가 틀리니까 게다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상대방이 센 놈이냐 약한 놈이냐에 따라서 저도 그 치료 계획을 조절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하시면 훨씬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이 너무 간단하고 여기는 2, 3개월 후면은 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분도 좋고요. 여기는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은 보시면 상악동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뼈 이식을 여기다가 네, 먼저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항상 고려돼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작년에 딱 64세였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 올해가 돼야 이제 65세 이상 임플란트 두 개가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예, 임플란트 두 개는 보험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임플란트 두 개랑 틀니, 그다음에 이쪽 임플란트 두 개에서 치아 세개 만들고 여기는 뼈만 이식해 놓고 이 상악동에 뼈만 이식해 놓고 이제 보험이 되는 그 날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뭐 임플란트 틀리든 뭐든 환자와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환자의 경제 상황,
시간, 뭐 건강 상태,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환자분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임플란트 두 개랑 틀니, 오른쪽은 여기 뼈 좋은 데다가 두 개에서 세 개만 만들고, 여기는 뼈만 이식하고,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식한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보험되는 그 날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가 두 개가 보험될 때두 개를 하기로 하고, 네,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미 뺐었고, 당일날 빼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스캔을 하는데 세 개의 포인트가 필요해서 여기 치아 하나 있고, 이제 레진 마커를 두 개를 붙였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흔들리는 치아는 스캔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고, 안 흔들리는 치아 위주로 해서 흔들려도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네, 진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거 뺐는데 아예 피도 안 나는 거 보면, 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되어 있던 상태였고, 네, 그래서 요 치아도 빼고, 여기 요 자리에다가 임플란트 하고, 여기 심하게 녹은 그 뒤에다가 임플란트 이렇게 두개 하고 위에 두 개. 이거 당일날 이렇게 한 거죠. 뼈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이는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저뺀 자리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는 지난번 케이스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심지어 이렇게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빼는 날 틀니를 바로 연결하기도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틀니를 제작을 들어가죠. 틀니 제작을 하는데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한달 후에, 그렇지만 또 디지털을 이용하는 게요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놓고 이거를 소장님한테 전송을 하면 이걸 참고해서 높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그냥 생자로 하는 아날로그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 VD 수직 공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설명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틀니를 만들어 놓고 거의 한달반 만에 아래는 네, 임플란트가 다잘 고정이 됐고, 그 사이에 틀니를 만들어서 한달반 후에 바로 아래는 연결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뼈 상태가 좀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네, 이제 임시, 아니, 이제 최종 고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단추거든요. 틀니 안에 이제 암놈이 있어서 딱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네,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뼈만 잔뜩 이식해놨죠. 이것도 이제 그, 이쪽 수술하고 얼마 있다가,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뼈가 있었던 데가, 이만큼 지금 네, 상악동에 뼈를 이식을 해놨죠. 여기서 보면 더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잘 보이더라고요. 점점 이만하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 1월에 임플란트를 넣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요 시점이 그 보험 적용이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뼈는 거의 한 8개월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튼튼해지는 상황에서 네, 임플란트 했는데 뼈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로 기억해요. 네, 이게 다 이식, 거의 다 이식한 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게 돼서 딱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여기 그 고철도 다 마무리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여기 단추하고 틀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아래 이제 임플란트하고 틀니, 그다음에 아래가 틀니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 간단하게 임플란트 쉬운 위치에다 해서 마무리했고, 또 왼쪽은 보험 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뼈 없으니까 뼈만 먼저 이식해놓고 보험 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마무리했던,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원장님들을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